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의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결 웨이브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물결 웨이브 한번 올려봤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올려주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일자 매직기와 반달 매직기. 한쪽은 일자, 한쪽은 반달 해서 어떤 게더 이쁘게 나오는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드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자 매직기, 스트레이트 기계인데요. 이걸로 물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웨이브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매직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좀 저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매직기로 이렇게 열을 한번 살짝 줍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끝에서부터 웨이브가 들어가야 되겠죠? 끝에부터 컬감 일단 이렇게 C컬 느낌 이렇게 만드셔 C컬 느낌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서 C컬 느낌에서 그대로 이렇게 윗라인을 꺾어줍니다. 쭉이 정도 천천히요. 세 번째 이렇게 그 윗라인에서 컬을 줍니다. 컬감을 주시고 컬감을 살짝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윗라인 컬감 살짝 주시고 그 윗라인 다시 한번 지금처럼 물결 느낌이 이제 나왔는데요. 매직기는 뭐 매직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좀 죽어서 볼륨 좀 살린 다음에 할게요. 볼륨을 살려줄게요. 저는 드라이할 때이 부위를 머리의 방향이 이쪽으로 오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볼륨을 저는 조금 살리면서 드라이하는 편입니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먼저 스트레이트로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결감 나올 수 있도록 펴준 다음에 끝에 대시고 결감한 이 정도 나왔죠? 대략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느낌 보시고 컬감 주고 그 윗라인에서 잡아줍니다. 컬감 잡아주고 뜸을 좀 주세요. 뜸 주고 그 윗라인 이렇게 한번더 꺾어주죠? 여기서 컬감 잡으셨으면 살짝 이런 손으로 잡아주세요. 잡고 그 윗라인 이렇게 컬감 주고 그 윗라인을 다시 한번 쭉 컬감 뜸을 어느 정도는 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쪽 라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느낌 이쪽과 이쪽 동일하게 양만큼 두 단만 해볼게요. 반달 매직기인데요. 느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동일하게 스트레이트로 쭉 피시고 핀 다음에 윗라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감 살짝 주고 쭉 그리고 살짝 그러니까 그 윗단 동일하게 쭉 꺾어주시고 그 윗단도 동일하게 쭉 느낌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컬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별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윗라인 한번더 해볼게요. 이쪽 조금 살릴게요. 이쪽 조금 살려서 살린 다음에 드라이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쭉 설명 다시 만들어 볼게요. 스트레이트로 빼고 컬감 이 정도에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컬감 쭉 천천히 뺀 다음에 윗라인 잡고 한번 잡아주시고 위에서 쭉그 윗라인 쭉
이런 식으로 칼감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빗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센스도 한번 발라볼까요? 동일하게 에센스 발라볼게요. 느낌이 별반 차이는 없는데 매직기로 한 거는 좀 제가 만졌을 때는 이렇게 힘이 좀 느껴져요. 힘이 확실히 느껴지고 이쪽은 제가 못해서 그런지 약간 좀 처진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주 살짝. 근데 별반 느낌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물결 드라이 편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물결 느낌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밑에서 컬감 한번 잡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컬감 넣으시죠. 넣으신 다음에 다시 윗라인 컬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동작만 왔다 갔다 하시고 중간에 좀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잡아주시면 탄력 더 있게 나오더라고요. 결을 이렇게 잘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 결만 잘 맞추시면 드라이 느낌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이 부위 있잖아요. 물결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윗라인 하실 때 이 부위 드라이 어떤 부위를 하시든지 이렇게 가마가 내려오셔서 덮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 부위.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위를 좀 볼륨을 좀 많이 살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머리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물결 드라이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